원해. 제가 예전에 뭐 펭귄 운동법 이런 거 맞아요. 말했었잖아요. 네. 네, 직접 시범해 보여줬습니다. 아, 너무 귀여워요. 근데 되게 많이 하면 힘들어요. 펭귄 같죠? 같네요. 언제부터 이렇게 이뻤어요? 중학교 아, 중학교 1학년? 2학년. 2학년? 중학교 때부터 예뻤던 수지 양. 어머, 자, 이 사진. 노경을 쫓는 아이. 그린 제목이에요. 제목부터 독특한데요. 초등학생 때 그린 사슴 그림입니다. 색깔이 되게 이제 화려하잖아요. 그렇죠. 밝은 색을 위주로 썼던 것 같은 제 이런 심리 상태가 나타나 있는 그 초등학교 2학년 순수한 그런 모습. 이제 앞으로 미스테이가 활동을 왕성하게 할 예정이라서 네. 앨범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 파이팅! 영화 시사회 현장 이곳에서 거친 매력으로 인기몰이 중인 김우빈 씨를 만났습니다. 12년 만에 속편으로 돌아온 영화 친구. 김우빈 씨가 첫 주연을 맡은 이 영화는 대를 이어서도 계속되는 남자들의 우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대세 김우빈 씨와 함께 거리로 나왔는데요. 이렇게 등장만으로도 연습을 즐겁게 하죠. 요새 김우빈 씨의 대사가 그치? 화제입니다. 네가 걸었잖아. 걸지 않으면 잡아줄 수가 없잖아. 이러니 내가 관심이 생겨 안 생겨. 굉장히 사거리 오그라들고 평소에 잘 하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에이. 제가 좋아하는 그냥 대사를 뽑으면 내가 네 소개를 안 했구나. 너 이제부터 내 거야. 하지만 악랄한 모습이 대부분인데 이런 역할 왜 하나요? 보태준 거 있어? 보태준 거 있어? 어머나. 죄송합니다. 너무 같죠? 잠깐만. 좀 더 신선하고 또 참신한 연기로 여러분들께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제50회 대종상 영화제가 열렸습니다. 레드카펫의 꽃은 역시 여배우들이죠. 붉은 드레스로 시선을 사로잡은 하지원 씨, 매끈한 등라인이 눈에 띄는데요. 이날 약속이 닿은 듯 디테일을 강조한 여배우들, 섹시 아이콘인 클라라 씨도 이에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커지는 함성 속에 등장한 스타 김수현 씨. 날씨가 적당히 추워서 좋습니다. 영화제를 기다린 건 아역 스타도 마찬가지인데요. 축하해 이모 삼촌들 살 타면 축하해 주러 가요. 동작 이렇게 안녕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 준비했어요. 준비했어요. 우리 귀여운 박미나 양 준비된 여배우답게 여유가 넘치죠. 아! 그녀 품 안에 상이 갑니다. 몽타주의 엄정화. 여우주연상 후보만 네 번째인 엄정화 씨 드디어 수상의 꿈을 이뤘는데요. 진짜 받고 싶었어요. 솔직한 말이에요.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예전에 최진실 씨 댁에 놀러 갔을 때 제 신입 때 굉장히 많이 놓여져 있는 트로피들을 봤었거든요. 그때도 생각나고 오늘 또 진실 언니 생각도 많이 나네요. 그리고 최초로 송강호, 류승룡 씨가 남우주연상을 공동 수상했습니다. 송강호 씨나 류승룡 씨 같은 경우는 그 소수점까지 갈 것도 없이 동등했어요. 시상식 한 시간 전까지 얘기를 나누다가 최종 결정이 두 분께 다 드리는 것이 낫겠다. 따끈따끈하죠. 집에 상 놓을 데가 없어요. 이제 확장 공사를 하려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축하드립니다. 찰떡궁합 두 콤비의 이번 여행지 경기도 포천시인데요. 어머나. 자, 11월의 첫 번째 여행, 대한민국 리얼 탐방기 박치기 지금 시작할게요. 사람 반, 단풍 반인 산정호수를 찾은 두 사람. 다 단풍 보고 사진 찍고 그러고 있어. 왜? 우리나라는 이런 거, 아 나무가 색깔이 변했구나 이런 거 가 그냥. 가을 하늘 아래 펼쳐지는 알록달록 단풍의 향연. 아, 예쁘죠? 변할 리가 없으니까. 가나에서는 볼 수 없는 새빨간 단풍의 매력에 푹 빠진 아부입니다. 꼬마
걸. 먹는 거 아니야, 아부야? 먹지 마. 먹는 거 아니야.